여러분, 와플반트에서 벨기에 전통 와플의 맛을 즐기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 고통. 수술 권유도 받았죠. 후유증이 걱정되더라고요. 척추는 근본부터 치료해야 하는데. 김 차장의 선택은 가능한 척추만큼은 수술 없이 자생 한방병원.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네, 다시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서울시청과 인천체육회의 1라운드 맞대결, 1, 2위 팀 간의 맞대결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반전은 15대 12 서울시청이 석점을 앞선 가운데 끝이 났고요. 네. 이제 후반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반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선수라고 한다면은 이 초반에 최수민 선수의 폭풍 같은 득점. 그렇죠.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한 그런 속공을 통해서 최수민 선수의 골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최수민 선수가 전반전에만 4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또 권한나 선수도 4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인천체육회에서는 조효비 선수가 4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또 뒤를 바치는 뭐 이제 류은희 선수라든지 문필이 선수가 2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김선호 선수에게 참 좋은 찬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석점 차이 리드를 당하고 있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또 듭니다. 완전한 찬스에 좀 더 강하게 던지기보다는 타이밍을 뺏는 요령 있는 슛으로 득점을 해간다면 네. 확실한 그런 득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서울시청을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도 잠시 보셨고 네. 전반 기록을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15대 12 서울시청이 석점을 앞서 있고요. 슈팅 숫자도 서울시청이 더 많았습니다. 21번 던져서 15개를 성공시켰고요. 인천체육회는 18개 던져서 12개. 네. 정확도면에서 일단 서울시청이 조금 더 앞섰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속공 부분인데 네. 4개를 시도해서 모두 성공을 했어요. 100% 성공을 했던 서울시청과 반면 인천체육회는 2개 중에 하나를 실패하면서 그런 미들 속공이나 네. 속공에서 훨씬 서울시청이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m 들어오도 2개를 놓쳤고요. 네. 실책도 인천체육회가 훨씬 많네요. 네. 전반전에 질 수밖에 없었던 건 실책이 10대 4로 인천체육회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대의 실책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청의 속공이만 일어나면서 리드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책 차이가 이제 6개인데 네. 6개 중에 절반만 그렇죠. 성공을 해도 이제 석점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후반전 경기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강재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인천체육회로서는 조금 더 점수를 좁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 막판에 당했던 2분간 퇴장이 아직 1분 27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후반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한 명이 적은 가운데 이제 서울시청이 1분 27초를 또 흘려 보내야 되는데, 자, 과연 이 인천체육회에서 1분 27초 동안 얼마만큼 또 점수 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문필이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버런나 네. 선수의 저는 이제 머리 묶던 모습만 매일 보다가 네. 머리 풀어놓은 모습을 그때 봤었는데요. 머리도 굉장히 길고요. 스타일리시하더라고요. 네, 보통 때 경기 관람하러 올 때는 선수들이 머리를 풀고 많이들 오는데요. 네. 다들 최첨단을 걷듯 머리도 굉장히 멋진 색깔로 염색을 했고 네. 스타일이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운동선수 같지 않은 면모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미인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차정용 위원님 비롯해서. 다행이네요. 그 네. 선수들이 모두 그런 미모를 팬들이 많이 알아주신다면 경기력 이상으로도 많은 인기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경기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이세미가 파고드는데요. 네, 지금 수비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대에 한 명이 빠져 있는데요. 한 명이 적은 가운데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는 서울시청.
뒤쪽에 이세미, 오른쪽에 윤현경이 있습니다. 자, 반대편 가로채기 시도 실패했고요. 최수민 던집니다. 득점. 네, 역시 오히려 한 명이 적은 서울시청에서 지금 최수민 선수 가로채기 실패한 윤희 선수 공간을 잘 이용해서 네.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전 첫 번째 득점도 최수민 선수입니다. 네. 최수민 선수가 지난 한국체대에서는 레프트 백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김선화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16-13 다시 석점차. 자, 서울시청 권한나 다운패스로 연결 이세미 오른쪽으로 선수들이 넓게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김경미 선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자리를 잡고요. 권한나 한번 속여놓고 뒤쪽으로 패스. 아, 정확한 위치. 네. 다시 한번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윤현경 왼쪽 이세미 여의치 않습니다. 어허. 네, 파울이죠. 서로 몸싸움에 지금 밀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한 신경전이잖아요. 그렇죠. 반대편 길게 넘겨줍니다. 이세미 오역남의 선방. 네, 각이 많지 않았죠. 네, 자 리훈이 그러나 볼 네. 뺏어냈어요. 지금 오히려 유은희 선수의 속공을 최수민 선수가 걷어냈고요. 윤현경 네. 다시 한번 막습니다. 너무 정확했죠. 앞쪽으로 빠르게 속공 연결 그러나 연결되지 않았고 네. 리훈이 이어봤습니다. 리훈이 득점. 오히려 이세미 선수가 걷어냈지만 옆에 뛰고 있던 유은 선수에게 볼이 가면서 점수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자, 두 번이나 속공 기회 실패할 뻔했는데요. 네. 유은희 선수가 아까 전에 실수를 만회했습니다. 16-14 두 점 차. 가운데 이세미. 권한나까지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윤현경. 자, 권한나 다가옵니다. 좁혀놓고 오른쪽 측면. 그러나 오영란의 선방. 네, 계속해서 윙쪽에 그런 찬스를 만들어보고 있지만 네. 안전한 찬스가 네. 지금은 두 선수 간에 지금 겹쳤습니다. 네, 김선화와 조효비 선수의 충돌이었습니다. 아쉬운데요. 빠르게 역습 기회 권한나 바운드 패스 김경미 돌아섭니다. 7미들어죠. 지금 문필의 선수가 뒤에서 밀었다는 판정이 났고요. 7미들어가 주어졌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놓치고 바로 위기를 맞는 인천체육회. 네. 오늘 이 장면은 정말 경기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분위기가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서울시청이 기회를 잡습니다. 좀 전에 그런 속공 과정에서 인천체육회 선수들이 볼을 향해 같이 뛰다 보니까 두 선수가 네. 찬스 공간에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세미 선수가 7m 드로우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세미와 오영란의 맞대결. 이세미 7m 드로우 막았습니다. 네. 자, 오영란 대단한데요. 이세미 다시 한번 득점. 오히려 지금 리바운드를 뺏기면서 이세미 선수에게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자, 지금 인천체육회 선수들은 조금은 그렇죠. 어이없다는 예.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6미 라인 안에서 볼이 떠 있었기 때문에 이세미 선수가 그걸 잡아냈고요. 바로 골을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오늘 재밌는 장면 많이 나오네요. 네.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조효비 안쪽 슬쩍 흘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고. 아, 패스미스죠. 자, 공격권 다시 한번 서울시청. 자, 용세력 골키퍼가 멀찌감치 나왔어요. 윤현경 가운데 줍니다. 이세민 볼 더듬고. 자, 살려냈어요. 네. 빠르게 지금 미드속공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저러한 동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세미가 왼쪽 권한나 다시 이어줍니다. 거리를 좁히는 권한나. 아, 잘 막았죠. 오영란의 선방 앞쪽으로 빠르게 뿌려줍니다. 김선화 다시 한번 속공 기회. 김선화 그대로 쉬었고. 네,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 지금까지는 김선화 선수가 더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의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극복을 했습니다. 네, 또한 오영란 선수의 그런 방어가 살아나면서 후반전 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양팀 골키퍼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비가 어떻게 더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골키비 방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세미 슈팅하는 과정에서 좀 큰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자, 문필이 선수에게는 일단 옐로 카드가 주어졌고요. 지금 돌파 과정에서 조금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세미 선수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세가 조금은 불안정했기 때문에 지금 슛 이후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도 상당히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트레이너는 다시 벤치로 돌아왔고 이세미 선수는 경기를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세미, 가운데 권한나, 윤현경 득점. 네, 기습적이었어요. 네. 지금 워낙 코스도 좋았고요. 스텝 슛으로 빠르게 연결했기 때문에 좀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18대 15 석점차. 리우니 던집니다. 골대 맞습니다. 네. 지금은 수비에게 밀렸기 때문에 조금은 슛의 위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리우니 선수도 전반전에 두 골, 후반전에 한 골을 기록하면서 3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현경 가운데 밀어줍니다. 권한나 다시 외곽 빼주고요. 자, 직접 돌파를 선택. 이세미 이어봤습니다. 바운드 패스 연결. 네. 아,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슛사인이 올라갔죠. 네. 뒤쪽에서 이세미 오른쪽 던집니다. 아, 라인 크로스네요. 네. 자, 한 점 추격할 수 있는 기회. 리우니 조효비가 가운데 이어주고요. 네, 자, 일단 늦었습니다. 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인천체육회.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줍니다. 조효비. 문필이 가운데 밀어주고 오른쪽 미운이에게. 아, 패스미스죠. 자, 지금은 김선호 선수 라인 크로스. 네, 지금 흘러나온 볼을 쳐냈지만 그 전에 네.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상대 속공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죠. 네, 지금 유은희 선수와 김경화 선수 간의 그런 세트 플레이를 통해서 피봇에 넣어줘봤지만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서울시청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세미 가운데 권한나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봤고요. 수비 두 명 사이. 네, 파울로 끊어냈죠. 권한나가 이어봤습니다. 자, 공간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윤현경 막아내네요. 막았어요. 네. 어허. 자, 일단 몸싸움 끝까지 버려봤죠. 예, 김경미 선수의 반칙인데요. 팀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김선화. 자, 김선화 선수하고 이제 신은주 선수는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요. 리운이 오른쪽 슈타죠. 던집니다. 네. 문필의 득점. 전반전에 두 골, 후반전에 오늘 첫 골입니다. 3득점 기록하고 있는 문필이. 서울시청 이세미. 아, 지금은 밀고 들어갔어요. 공격자 파울이죠. 이세미의 공격자 반칙. 네. 지금 센터 쪽에 수비가 많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수비를 모아놓고 패스로 연결했으면 훨씬 더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우니 바운드 패스 연결. 김선화 뒤쪽으로 건네주고요. 자, 1, 2위 팀다운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 내줬어요. 신은주 막힙니다. 낮았죠. 네. 속공 기회. 권한나 빠르게 옵니다. 윤현경 왼쪽으로. 아, 지금은 조금은 무리한 패스였죠. 네.
앞쪽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아, 너무 높았네요. 자, 다시 한번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필이 선수 속공을 반대쪽 김선아 선수에게 연결해봤는데요. 네. 볼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다시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양팀 모두 턴오버로 공격권을 넘겨주고 있는 상태. 권한나 다운 패스. 이미경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권한나. 자, 이미경 그러나 가로채기 시도 볼 살려냈습니다. 네, 지금 조유비 선수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네. 오영란 앞쪽으로 빠르게 볼 높았어요. 네. 루즈볼은 서울시 정단에는군요. 지금도 볼이 높았습니다. 양팀 선수들 서로 지금 실책이 나오면서 마무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경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선수들 네. 간에도 지금 조금 서두른 면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책이 다른 경기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팀 감독들의 표정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뭐 평소 하지 않는 그런 미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리온이. 자, 조협이 바운드 패스 연결. 김경화 돌아서지 네, 못합니다. 탄탄하게 방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공격을 지시하고 있고요. 문필이 반대편 길게. 김선화. 아, 네. 양팀 모두 지금 수비가 거칠기 때문에요. 리온이 먼 거리에서. 용선아가 일단 막아냈고요. 리바운드를 인천체육회가 따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격 재정비. 조효비가 왼쪽으로 사운드 건넸습니다. 아, 워낙 지금 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잠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화 선수하고 강재 선수에게 네. 구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리온이 뿌리치고 들어가는데요. 치열해요. 저희가 보고 네. 있는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긴장감이 팽팽한 것 같은데요. 조마조마하네요 전자죠. 이거. 조협이 네. 있죠. 지금 오히려 용세라 선수 코스가 애매하다 보니까 다리 사이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18대 17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알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드는데요. 네, 워낙 인천체육회가 후반전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 점 차이까지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기고 있는 상태. 네, 윤현경의 슈팅을 막혔고요. 앞쪽으로 빠르게 뿌립니다. 네. 김선화 던집니다. 득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빠르게. 자, 그러나 또 볼 놓치는데요. 지금 이미경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냈고요. 네. 이모경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오영란 선수의 방어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통한 속공까지 네. 이루어지면서 지금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김선호 선수가 전반전에 참 안 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동점골을 김선호 선수가 만들어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전반전 하프타임 동안에 그런 면에서 많이 감독으로서도 주문을 했을 것 같고요. 선수도 스스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후반전을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김선호 선수의 동점골 장면. 네. 점수는 18대 18 동점. 이제 후반전이 12분 46초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경기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청으로서는 쉽게 가서 슛을 던지기보다는 좀 더 완전한 공격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내야지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롱슛이나 조금은 그런 위협적인 슛이 아닐 경우는 바로 반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신중한 공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양팀 골키퍼들 용세라 골키퍼와 오영란 골키퍼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서울시청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 레프트백 쪽에는 이미경 선수가 계속 나와 있고요. 자, 패스 미스. 권한나 몸을 날렸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청 선수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네, 지금 수비가 더 탄탄해졌기 때문에 그 수비에 이에서 조금은 패스나 여러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패시브 올라갔죠. 슛 해줘야 되는데요. 권한나 안쪽 넣어줍니다. 패스. 가로채기 시도 볼 빼냈습니다.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기회. 지금 그만큼 후반전 들어 수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했고요. 네. 또한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가운데 조효비 왼쪽으로 문필이가 이어주고요. 직접 던집니다. 네. 역전! 조효비 역전! 인천! 오랜만에 리드를 잡는 인천체육회인데요. 그렇죠. 전반전에 계속 끌려갔지만 지금 드디어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네. 참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드라마 같은 승부를 많이 보여줬던 이 핸드볼인데 네. 오늘 경기 그야말로 드라마네요. 지금 상대의 수비에 막혀서 이렇다 할 만한 슛을 네. 구사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권한나의 슈팅도 빗나갔습니다. 자, 오히려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인천체육회. 아, 찬스 이윤희 바운드 패스 김선화 뜹니다. 그러나 용세라의 선방 결정적일 때 한번 막아주네요. 네, 지금은 안전한 자세를 잡지 못하면서 상대 골키백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19대 18 한 점 차. 오히려 한 점 끌려가고 있는 서울시청. 네, 서울시청으로서는 상대의 수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격에서 어떤 변화를 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중만의 권한나 가운데 이어줍니다. 이세미 외곽 빼주고요. 윤현경. 아, 수비 탄탄해요. 자, 이세미 빠져나가는데요. 네, 그 전에 파울이죠. 네.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세미 왼쪽 권한나 이어봤습니다. 윤현경 다가옵니다. 수비를 제쳐놓고 이세미. 아, 지금 수비 블러킹에 막히면서 네. 다시 공격권을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훈이 득점. 네. 아, 리훈이 선수가 정말 에이스는 에이스네요. 그렇죠. 고비 때마다 해주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네. 다양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네, 지난 삼척과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전반전에 고전했던 인천체육회였지만 후반전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매 경기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어김없이 후반전에 아주 멋진 수비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권한나 선수와 김선아 선수의 충돌인데요. 자, 일단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윤현경 다가옵니다. 넣어주고 김경미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워낙 이 피벗 자리에서는 몸싸움이 치열하니까요. 그렇죠. 이세미 다가옵니다. 그 전에 파울이죠. 오늘 김선호 선수가 카메라에 여러 번 잡히네요. 네. 지금 패시브 사인 또 올라갔습니다. 윤현경 바운드 패스 걸렸습니다. 일단 잡았고요. 권한나 안쪽에 던지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공격에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런 흐름을 빨리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모경 감독이 권한나 선수에게 여러 가지 설명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전반전은 쉽게 골을 만들어갔다면 지금 예. 후반전에는 오히려 인천체육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권한나 선수야말로 이모경 감독이 그 원업이잖아요. 자, 앞쪽으로 빠르게 뿌려줍니다. 단독 잡았고요. 찬스죠. 오, 막았어요. 네, 오영란의 선방. 네, 역시 마더니다운 멋진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훈이 안쪽 찔러주고요. 바운드 패스 연결 열렸습니다. 찬스 났죠. 신은주 득점. 지금 완전한 찬스였기 때문에 네. 골로 연결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신은주. 귀중한 순간에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1대 18. 석점차. 석점차 리드를 잡고 전반전을 끝냈던 서울시청인데요. 후반전에만 6점을 뒤지고 있습니다. 권한나. 이세미 넣어주고 권한나 득점. 네, 모처럼의 지금 세트플레이가 났는데요. 자, 권한나 선수를 응원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권한나 선수의 팬클럽 같은데요. 굉장히 남자분들이 지금 플랜카드를 들고 네. 서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권한나 선수 플랜카드 쪽에는 남자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다들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고요. 모두 네. 서서 지금 마음을 졸이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훈이 안쪽 밀어줍니다. 조효비가 뒤쪽으로. 아, 문필이 여의치 않아요. 천천히 공격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채기 아, 최수민 단독 찬스. 최수민과 오영란의 대결. 최수민 슛 골. 아, 성공했습니다.
같습니다. 역시 막내인데요. 굉장히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막내답지 않은 아주 노련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 20 한 점 차. 네, 어려운 지금 시점에 아주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선아 뜹니다. 슈팅하기 전에 일단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네, 아주 반대쪽까지 길게 연결을 해봤는데요. 네, 송미래의 반칙. 김선아 선수가 참 그 체구도 작고 그렇잖아요. 네, 근성이 있습니다. 작은 체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성과 또한 빠른 발이 네. 필요한 게 핸드볼입니다. 아, 실책이죠. 야, 볼 놓쳤고 동점 기회를 맞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찔러줍니다. 이세미, 오, 막았어요. 오영란. 네. 역시 오영란 선수예요. 야, 오히려 역습 기회. 리훈이 반대편 길게. 일단 신은주가 살려냈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인천체육회가 완전 찬스를 많이 놓쳤다면 지금 네. 오히려 후반전에는 지금 서울시청이 완전한 찬스 몇 개 놓치면서 그 흐름을 쉽게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경기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거리에서 오, 막았어요. 용세라의 선방. 양팀 골키퍼들의 네. 활약이 눈부십니다. 다리에 자석이라도 붙듯이 바로 볼이 다리에 멈추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런 자세로 막을 때 다리에 맞고 튕겨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다리 사이로 굴러갈 수도 있는데 딱 붙어있네요. 서울시청 공격 기회, 다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권한나 안쪽 넣어주고 아, 넘어지면서. 네, 그 전에 파울이네요. 네. 지금 완전한 슛 자세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한나 다가옵니다. 뒤쪽 이세미 안쪽 넣어주고 볼 놓쳤는데요. 그러나 그 전에 반칙. 계속되는 서울시청의 공격. 권한나. 돌아 들어갑니다. 권한나 아, 들어가요. 그러네요. 지금 줄은 척하면서 권한나 선수가 돌파를 성공해줬습니다.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참 여러 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서울청이 조금씩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멋진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냐는 굉장히 네. 빠르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류니와 최수민의 충돌이 있었고요. 예, 확실히 최수민 선수가 어려서 그런가요? 더 빨리 아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류니 선수보다 더 선배이긴 합니다. 지금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실업에 들어왔기 아,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더 언니인데도요. 굉장히 네.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니 다가옵니다. 아, 그 전에 파울이죠. 네. 자, 다시 한번 인천체육회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리훈이 가운데 돌려주고요. 조협이 자, 왼쪽으로 안쪽 넣어줍니다. 리훈이 득점! 아, 네, 스카이 플레이. 네. 오늘 서울시청이 인천체육회의 스카이 플레이 많이 당하네요. 네, 사람과 공간을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요. 지금 리훈이 선수가 그런 빈 공간을 잘 뛰어들어주면서 네.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은이아리라는 또 문구를 들고 오신 분이 계신데 네. 먼 거리에서 빗나갑니다. 22대 21 한 점 차. 인천체육회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선화 뒤쪽 빼주고요. 다시 가운데 돌려줍니다. 먼 거리 아, 네. 최수민 가로채기. 동점 기회. 최수민. 최수민 슛 골. 아, 오늘 최수민 선수 무서워요. 지금 상대 선수들 굉장히 방심한 틈을 타서 가로채기까지 지금 몇 번 성공을 네.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네. 아, 인천체육회 멀리 가지 못하네요. 그렇죠. 조금은 끝까지 긴장을 해줘야 되는 경기인데요. 조금 네. 선수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최수민 선수가 가로채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수민 선수의 저 가로채기 두 번 당하고 있는 인천체육회인데요. 만거리 용세라 골 금방 잘 막았고요. 앞쪽 빠르게 뿌려줍니다. 아. 자, 이세미 잡았어요. 이세미 득점! 역전! 오히려 역전했습니다. 아, 경기 정말 재밌어요. 지금 네.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런
동점과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뜨겁네요. 네. 자, 이세미 선수에게 한 번에 롱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리훈이 먼 거리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질 수 없다. 리훈이 선수 스텝슛을 성공해 주겠습니다. 선수들이 후반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 뒤에서 밀었어요. 네. 자, 최수민 선수가 슈팅하는 과정에서 반칙. 네, 최수민 선수 뒤 공간 잘 이용해서 뛰어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7m를 얻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찬스가 났기 때문에 뒤에서 네. 수비가 밀었고요. 그 과정에서 7m가 주어졌습니다. 조효비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졌고 권한나가 처리하겠습니다. 권한나 득점. 네. 오히려 조금 유리해진 게 서울시청인데요. 지금 상대 선수는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4-23 다시 한 점을 끌려가고 있는 인천체육회. 가운데 문필이 오른쪽 리훈이에게. 자, 일단 패스 연결됐습니다. 지금 패스 미스. 네. 자, 서울시청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을 지금 시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김경아 선수에게 넣어준다는 게 패스 네. 미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수적인 우위를 안고 싸우는 서울시청. 오른쪽으로 연결 권한나가 이어봤습니다. 왼쪽에 던지지 않고 다시 한번 득점 권한나. 자, 주먹을 불 끈지는 이목윤 감독. 그렇죠. 지금 슛 동작에서 페인팅을 쓰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정말 중요한 고비였는데요. 네, 지금 김영철 감독은 지금 송미래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 아니냐 하는 항의를 해보긴 했지만 네.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김선아 뒤쪽으로 내줍니다. 김경화. 자, 무리하지 않죠. 김선아 파고듭니다. 김선아. 자, 일단 강지혜의 반칙으로 연결됐습니다. 리훈이 크게 돌아 들어갑니다. 리훈이 빗나갑니다. 이번 수비가 조금 위험했어요. 지금 반대쪽까지 리훈이 선수 크게 밀고 들어가면서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윤현경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는군요. 라인 크로스네요. 네. 지금 착지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 위기를 넘기는 인천체육회. 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렇죠.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지금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네. 공격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게 볼을 살려냈고요. 빙글 돌아서 그대로 슛골. 네, 1인 페인팅 개인기를 살리는 그런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권한나 좀 넣어주고 그대로 슛. 그러나 라인 크로스네요. 두 번 연속 턴오버를 범하고 있습니다. 동점 기회를 맞습니다. 인천체육회. 자, 문필이가 슈팅하는 과정에서 일단 반칙 선언됐고요. 네, 양팀 모두 굉장히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서두르는 면이 보이는데요. 네. 좀 더 침착하게 경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은주. 아, 지금 라인 크로스 네. 한 장이 났네요. 동점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약 3분 20여 초. 네, 양팀 수비나 공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어느 팀이 더 끝까지 경기에 집중을 해주느냐, 그런 정신력을 발휘해주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수민 네, 수비를 파울이죠. 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반칙이고요. 권한나가 가운데 돌려줍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고 권한나 파고듭니다. 이세미. 그러나 지금 오버스텝 선언이 됐네요. 네, 다시 동점 기회. 네. 자, 볼 놓쳤어요. 오히려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인천체육회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책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와서 동점의 기회가 됐었는데요. 그거를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상대에게 공격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네. 초조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이명철 감독. 네, 이 상황에서
서울시청은 완벽한 골을 만들어낸다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나 이세미가 이어봤습니다. 파고듭니다. 아, 7미터죠. 네. 네, 지금은 김선아 선수 혼자 마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상대의 1대1 페인팅에 지금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미터 드로우를 얻어내는 이세미. 권한나 선수의 7미터. 자, 이제 권한나 선수가 처리할 텐데요. 네. 권한나와 오영란의 맞대결. 인천체육회로서는 오영란 선수만 믿어봐야 될. 아 들어가네요. 권한나 선수 초반전만 지금 5점을 득점을 해주면서 굉장히 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작전 네. 타임을 요청하는 인천체육회. 정말 결승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2점 앞서고 있는 서울청 선수들 굉장히 지금 들떠있고요. 네. 2점 지고 있는 인천체육회로서는 아주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정확히 2분이 남아있습니다. 네. 자, 2분이면은 뭐 두 골차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아 글쎄요 지금 턴오버로 계속해서 공격권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의외로 지금 인천체육회 후반 중반 이후에 실책이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에게 그 흐름을 뺏기고 말았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역전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병철 감독이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끝까지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네. 어느 팀이 이 2분을 잘 버틸 수 있을지, 잘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9점 차 승부 그리고 2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권한나 선수가 7미터 드롬 성공시키고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네, 모든 선수들 굉장히 네. 일어나면서 좋아했는데요. 권한나 선수가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공격의 지시를 했는지 어떤 플레이가 펼쳐질지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전 타임 이후에 첫 번째 공격, 첫 번째 수비가 시작됐습니다. 리훈이 직접 던집니다. 아, 득점! 역시 해결사예요. 리훈이 선수 네. 어려운 고비마다 좋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대 25 한 점 차. 남아있는 2분의 시간 중에서 불과 한 15초 정도만 사용하고 한 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지금 수비와 공격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네. 권한나 왼쪽으로 아, 이세미 파고듭니다. 이세미 아, 들어가네요. 네. 이세미의 득점. 그렇죠. 이번에는 권한나 선수에게 수비가 흔들리면서 이세미 선수까지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 서울시청 벤치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완벽하게 지금 속였죠. 벗어났죠. 네.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인천체육회 공격. 리훈이 골을 잡았습니다. 문필이 한쪽 넣어주고 김경화 아~ 골대 맞습니다. 용태라 선수 방어를 했습니다. 네. 자,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좋은 찬스였는데요. 용태라 선수 몸에 맞고 벗어나는 슛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용세라. 네. 약 40여 초. 네. 자,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의 작전 타임.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를 끝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번에 가서 공격해서 성공을 한다면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세밀한 그런 세트 플레이를 지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수들도 상당히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고요. 그렇죠. 정말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선수들의 그런 긴장도가 역력히 드러나 보이는데요. 네, 이게 바로 핸드볼의 매력이네요. 그렇죠. 저희 오늘 경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와주셨는데요. 그만큼 네. 멋진 경기를 보고 가시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두 점 차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은 40초. 게다가 공격권을 서울시청이 갖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좀 전에 그 김경화 선수의 득점이 들어갔더라면 네. 얼마든지 시간적으로나 수비에서 성공을 해준다면 동점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슛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시청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 빠른 시간에 가로채기 위한 속공 득점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수비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인천체육회입니다. 자, 일단 시간은 서울시청 편이고요. 40초의 시간이 네, 지금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84인이 올라갔습니다. 네.
직접 던집니다. 네. 자, 막았어요. 이번에도 조금 위험했습니다. 지금 네. 수비가 메꿔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영남 골키퍼 잘 방어를 했습니다. 조협이 파고들면서 조협이 골대 맞습니다. 리바운드 김경화. 아, 이번에도 용세라 선수 손끝에 맞고 방어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요. 리운이 다가옵니다. 자, 뿌리치는 과정에 헬단 또다시 반칙. 아, 네, 치열하죠. 자, 배민희 선수와의 충돌인데요. 자, 그대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27대 25. 서울시청이 승리를 거둡니다. 서울시청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네. 1라운드 마지막 경기인데 어떻게 보면 1위인 인천 체육회를 잡으면서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챔피언 결정전 같은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선수들이 자. 어떻게 보면 최강 인천 체육회를 네, 우나요? 이세미 선수 울어요 지금. 조금 울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이게 결승이 아니고요. 1라운드 마지막 경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인천 체육회 그 벽을 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멋진 승부 끝에 네. 서울시청이 2점차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세레모니 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수민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신입 선수들이죠. 최수민 선수와 권한나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주도했던 최수민 선수고요. 네. 후반전에 필요할 때 또 최수민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과감한 최수민 선수의 가로채기가 있었기 때문에 동점과 역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MVP에는 권한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네. 전반전 4득점, 후반전에 5득점을 해주면서 네. 팀의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권한나 선수의 7m 드로우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침착하게 오영남 골킥과의 그런 1대1 대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을 해줬습니다. 네. 자, 이모경 감독.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임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명철 감독과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뒀고요. 네, 하지만 이게 승리가 다가 아니죠. 예. 후반기 이후에는 김원아 선수가 합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김원아 선수의 그런 아주 강화할 만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결승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은 뭐 이제 한국 그 여자 핸드볼을 대표하는 팀들이니까요. 네. 계속해서 또 서로 맞대결 그리고 라이벌 구도를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SK 루브리컨츠와 원더풀 삼척의 경기가 곧이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 역시 오늘 경기 또 큰 관심사죠. 네, 두 팀 다 아직까지는 중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더 발판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시청과 인천체육회 그야말로 핸드볼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아, 결국에는 서울시청이 승리를 거두면서 단독 선두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됐고요. 인천체육회로서는 뼈아픈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주신 차재경 해설위원.